안녕하세요. 페토이 TV의 민용입니다. 오늘은 배변판 치우는 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배변판 치우는 법이 뭐 특별한 게 있을까 싶으시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알아두시면 도움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 제가 치워야 하는 배변판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집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99.9%로 배변을 잘 가리고요. 한 마리는 충격적으로 깔끔쟁이라서 배변판 위에 아주 작은 응가가 한 덩이만 있거나 아니면 배변판에서 뭐 3회 이상 볼일을 봐서 배변판에 냄새가 난다거나 소변이 많이 퍼져 있거나 하면 절대 올라가서 볼일을 보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배변판을 쓰면 좀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하나둘 시도해 보던 게 이제 이렇게 배변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기본적으로 배변판 3개 정도가 항상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배변판 치우는 것도 엄청난 일거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배변판을 치우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변판을 이렇게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요. 이제 저희 집 아가들의 흔적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자세히 보이실지 색상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에 있는 작은 모양은 저희 집 둘째 아가 거고요. 여기 이렇게 크게 있는 모양이 저희 집 첫째고요. 첫째는 참았다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볼일을 보는 편이고 둘째는 하루에도 여러 번 수시로 조금씩 자주 배변을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이제 집에 여러 마리가 함께 있다면 이런 특성으로 누구 건지 확인을 해서 비뇨기 질병을 이제 초기에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주의를 좀 기울여 주셔야 돼요. 한 마리 키우시면 누가 알 거 없이 아이가 아프면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여러 마리 키우실 때는 이렇게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소에 아이의 배변 습관 같은 거를 좀 주의 깊게 보셨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봐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평소에도 물론 그렇지만 여름철에는 특히 더 이 다 쓰고 난 패드에서 나는 이 소변 악취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픈데요. 아무리 자주 쓰레기를 버려도 이 배변판에서 나오는 대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한 두 번 이렇게 싸고 나면 볼일을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자주 갈아줘야 되는데 이 나오는 대로 배변판 패드를 버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쓰는 팁인데 일단 먼저 집에서 쓰시는 것 중에 가장 큰 일회용 봉지를 준비하십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건 이제 거의 패드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의 일회용 봉지인데 이거를 준비해 두시고요. 패드를 아무렇게나 접어 주시는데 최대한 크기가 작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접어 주세요. 그리고 소변이 최대한 바깥쪽으로 안 묻게끔 이렇게 접어 주신 다음에 아까 준비한 일회용 팩에다가 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넣고 손으로 만져서 이 패드를 최대한 크기를 이렇게 눌러서 줄여주세요. 조그맣게 크기가 작고 공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꾹꾹 눌러서 이렇게 줄여주신 다음에 그대로 이 줄인 그대로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돌려서 이 위쪽에 봉지가 남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그대로 지금 이 감은 부분에 감싸줘서 뒤집어주세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지금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대로 감싸줘서 이대로 또 공기를 쭉 모아서 빼주세요. 쭉 이렇게 양파 같은 모양이 되도록 그래서 공기를 쭉 뺀 다음에 똑같이 한 바퀴 두 바퀴 돌려주시고 가능하시면 한 세 번 정도 돌려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그래서 또 똑같이 이렇게 뒤집어서 한 번 더 패드를 감싸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남는 이 짜투리 봉지로 한번 꽉 묶어주시면 끝나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관을 하셨다가 나중에 쓰레기 한꺼번에 버리실 때 요거 하나씩 끼워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버리시면 되고요. 그동안 봉지가 이렇게 세겹으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냄새도 좀 덜 나고 굉장히 이게 일회용 봉지가 조금 소모되긴 하는데 여름철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애기들 기저귀 버릴 때도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배변판을 닦는 법인데요. 전에 배변 훈련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제를 사용해서 닦지 마시고 물로만 그냥 한 번씩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너무 오래 배변판을 사용하셔서 이제 배변판 자체에 냄새가 많이 배어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향이 없는 제품을 사용해서 닦아주시거나 아니면 닦은 후에 이렇게 최대한 오래 말려서 향이 좀 날아간 뒤에 사용을 해주셔야 아기가 배변에 혼란스러워하지 않고요. 이렇게 그냥 배변판을 분리하셔서 그냥 흐르는 물에 샤워기 물로만 한 번씩 쓱쓱 닦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요 메쉬망 같은 경우나 이 바닥판 같은 경우는 배변이 이제 묻어서 좀 이렇게 눌러붙을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요런 부위는 이렇게 솔, 작은 솔, 칫솔, 전용 칫솔이나 아니면 보통 이런 운동화 빠는 이런 솔 있죠? 이런 솔들을 이용해서 한 번씩만 이렇게 문질러서 닦아주시면 돼요. 그냥 뭐 이렇게 엄청나게 열심히 닦아주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응가 같은 게 이제 많이 끼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세게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한 번씩만 훑어주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닦아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뒤집어서 반대편도 한 번씩 이렇게 헹궈주시면 메쉬망은 청소 끝! 세워주시면 되고 바닥판도 똑같이 한 번씩만 솔로 가볍게 닦아주시고 스테블 받아서 흐르는 물에 한 번씩만 쓱쓱쓱 닦아주시면 끝! 이대로 물기를 털어서 말렸다가 배변판을 놔주시면 제일 좋겠지만 그 사이에 또 아무데나 배변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기를 이제 몇번더 털어서 이렇게 배변판 제 위치에 이렇게 바닥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드를 올려줄 건데 지금 제거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새로 나온 배변판이라서 그냥 이렇게 두시고 덮으셔도 귀퉁이에 이런 패드 이 부분이 밖으로 튀어나오진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마 보통 집에서 쓰시는 것 제품들은 이렇게 하신 다음에 겉에 메쉬망을 이렇게 덮으면 바깥으로 이 패드 끝부분이 다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다큰 애기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꼬마들 같은 경우는 요런 게 삐져나와 있으면 이제 막 이걸 물고 늘어져서 패드를 꺼내려고 막 싸우기 때문에 이거를 넣어주실 때 꼬마들 같은 경우는 꼭 필히 사면을 안으로 이렇게 접어서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안쪽으로 접어서 이렇게 패드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 위에 메쉬망을 덮어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아까 물기를 몇번 털긴 했는데 저희 집 애기가 바로 배변을 할까봐 제가 급하게 가져왔기 때문에 물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휴지로 하면은 휴지가 많이 이렇게 뭐라고 했죠? 막 붓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이소 같은 곳에 가서 이제 1,000원짜리 키친 타올 그거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한번할 때마다 한두장 정도를 이렇게 뜯어서 잘 접어가지고 이 메쉬망 사이사이를 한 번씩 이렇게 닦아줘요. 이렇게 해줘야 우리 애기 발바닥에 물이 안 묻고 그래야 이제 습진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한 번씩만 이렇게 쓱쓱 닦아서 건조를 시켜주면 끝입니다. 저희 집 애기처럼 이 배변판 지저분하면 잘안 올라가려고 하는 아가들은 이제 많은 배변판보다 그저 한두 개라도 자주 치워주시는 게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장시간 자리를 비우셔야 한다거나 자주 집에 있는 게 아니라서 배변판을 자주 갈아줄 수 없다.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배변판을 여러 개 놔주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저도 겨울에는 좀 귀찮아져서 2일에 한번 배변판을 갈아주기도 하는데요. 우리 애기들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깔끔해서 지저분하게 있는 배변판보다는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놓은 배변판에서 볼일을 보고 싶어 합니다. 자주 치워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배변을 참아서 비뇨기 질환이 생기거나 저희 집 아가처럼 바닥에 당당하게 볼일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을 막으시려면 개시녀님들이 부지런하게 치워주셔야 합니다. 혼내지 말고 자주자주 치워주세요.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배변판 치우는 법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용이었습니다. 안녕.